잠깐만요. 와, 이렇게 큰 종이가 어디서 날라왔지? 여기다 그림을 다 그리면 정말 멋질 텐데. 어, 이거 색칠 다르면 언제 그러게 말이야. 아! 좋은 수가 있다. 우리 이걸로 대깔 꼬마니를 하면 어떨까요? 대깔 꼬마니요? 그래요. 이 큰 종이에다가 이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데다가 물감보를 막 그린 다음에 종이를 반으로 딱 접어서 손으로 막 비벼서 펴면은 멋진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하고 싶죠? 네! 아, 좋아요. 그럼 이제 저쪽 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자, 열어보세요.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나비요. 아, 근데 나비가 반쪽이지요? 네. 그래, 이제 보세요. 이 뚜껑을 뚜껑을 열어서 콕콕콕콕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요. 알록달록 예쁜 물감 콕콕 짜세요. 쓱쓱 문질러서 반으로 펴보면 와, 예쁜 나비가 됐네. 오, 물감 다음에 손으로 눌러주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막 눌러주세요. 과연 이게 어떤 모양이 될까 궁금하지요? 네. 아, 그래요? 자, 조금씩 뒤로 물러서야 펼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짠. 이게 나비가 나오면은 크게 박수 치는 거예요. 자, 나비야 나와라. 나비가 됐어요. 그래요. 이게 바로 대깔 꼬마니라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함께 해봐요. 저쪽, 오, 조심스럽게 엎으세요. 엎으세요. 자, 엎으세요. 그 다음에 비비세요. 열렸습니다. 과연 아이고, 거꾸로 됐어요. 똑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언니,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도깨비. 우와, 아이고, 이번에도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게 이번에는 뭐예요? 꽃이요. 열어볼게요. 아니, 이건 도대체 뭔가? 버스예요. 어? 버스예요? 네. 어, 아무리 봐도 어디? 우리 텔레비전 보는 친구들 한번 보여줘야 되겠어요. 자, 텔레비전 보는 친구들, 이거 버스 맞아요? 오, 맞다고요? 버스 맞대요. 자, 이렇게 해서 멋진 대깔 꼬마니 작업을 해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재밌었죠? 네! 그래, 일로 와보세요. 자, 우리 텔레비전 보는 친구들은 큰 종이에다 안 해도 돼요. 작은 종이에다가 예쁘게 접어서 물감을 이렇게 많이 안 써도 되고 조금만 섞어서 살살살살 해도 집에서 재밌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오려서 엄마 아빠 들여보세요.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랄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했어요.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치세요.